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선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현재 코로나 혈장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이제 녹십자 그룹에 있는 이제 녹십자 랩셀이고요. 코드번호는 144510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리뷰가 진행이 될것 같고요. 현재 시각 1월 6일 수요일 10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꾸준히 리뷰도 하고 있고, 사실 좀 오래 해왔죠. 리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해왔고, 상승이 시작 전부터 시작을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11월 6일 이로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매수 관점을 꾸준히 여기까지 이제 9만 원대 가격까지 이제 꾸준히 보고 있다가, 여기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었다가, 최근에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할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다시 스위칭해서 또 올라가는 파동에 있어서 투자나 아니면은 시세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리뷰를 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흐름 자체는 뭐 제가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번 정도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봤었는데, 1차적으로 오늘은 그 목표가에는 좀 도달한 흐름입니다. 네,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도달한 흐름이고, 여기서는 뭐더 가느냐 아니면은 뭐못 가느냐에 대한 관점보다는 조금은 관망 정도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시세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동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인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조금 확장 파동, 네, 확장 파동에 대해서 현재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1차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확인하려는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천장을 확인하려는 성질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천장은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모더나에 대한 그런 모멘텀, 모더나 뭐 한미약품이랑 이제 녹십자 그룹에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녹십자 그룹에서 만약에 위탁 생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옮길 때는 아마도 녹십자 랩셀이 옮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모더나 전에 나왔던 이때부터 나왔던 거는 이제 모더나든 화이자든 지금 그때부터 이제 그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일단 백신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했던 게어 이제 온도였죠. 그래서 소형주 쪽에서는 일신바이오라든지 대한과학 쪽이 이제 움직여줬었던 부분이 있었고, 대형주 쪽에서는 중형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녹십자 랩셀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 있을 때 아마 이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때부터 이 기업이 바이오 물류 쪽을 하고 있다. 유통이랑 물류 쪽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왔었다. 그래서 검체의 위치나 온도 또 진동 이런 모든 물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검체 수거에서 이제 도착까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제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조금 주가 상승은 더디다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죠. 네, 상승 흐름을 보였고, 천장을 확인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신고가잖아요. 네, 신고가다 보니까 기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기준이라는 거는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에 고가를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고가를 찾아내든 아니면 추측을 하든 아니면 그 이유는 결국에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매수 관점은
보류한다. 네.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더 올라갔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이고, 다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타겟 목표가가 되는 거죠. 네, 목표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 저항을 받을지 올라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5분인데 네,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근데 만약이라도 여기를 돌파한다라는 거는 더 간다라는 뜻이겠죠. 네, 더 간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은 좀 급격히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자리도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할 차례가 되었다. 실적으로 여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도와드렸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제 의견을 반영해서 들고 있었든 아니면 본인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들고 있었든 어쨌든 수익을 축하드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다시 한번더 이제 지난주에 다시 매수 관점으로 봤었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뭐 아무튼 상한가가 갔었죠.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갔었는데 좀 저항을 받는 흐름이죠 현재. 네, 현재로서는 저항을 받고 있다. 근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제가 세우는 기준은 한이 정도.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했으면은 어디에 청산을 할까? 어디에 청산할까라고 하면은 전 여기서 청산을 할것 같아요. 네, 내가 밑에서 어느 구간에서 샀든 여기서는 1차적으로 매도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약에라도 주가가 여기를 올라탄다. 시장이 강세를 보인든 아니면 어떤 모멘텀에 있어서 이 주가가 올리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지지받는 흐름을 관찰한 뒤에 다시 한번더 리스크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더 추세에 순응하면서 거래를 하게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매물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뚜렷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여기서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상 그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1년 첫 거래일이죠, 오늘.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것 같고요. 7시 2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라 10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옵틱이란 종목이 현재가 1,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30원, 손절가 1,03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에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해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